비만은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 등 많은 합병증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비만인 경우가 많아서 체지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72살인 정한희 씨는 10여 년째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라 운동 등은 나름 잘하고 있지만 역시 어려운 건 식생활 습관 조절 등 체중과 체지방 관리입니다. 체지방 맨날 줄구라고 저거 다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느라고 해도 그게 안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오면은 선생님이 안 됐다고 맨날 말하시죠. 잠깐. 최근에는 정 씨처럼 당뇨병 환자 가운데 과체중이나 비만한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만한 당뇨병 환자는 늘어난 체지방이 몸에 들어온 당을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하도록 도와주는 인슐린 활동에 영향을 줘 혈당 관리가 더 어렵습니다. 지난 90년대 초에는 비만한 당뇨병 환자 비율이 23%대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서 10년 사이 조사를 보면 비만한 환자가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 일부 조사를 보면 비만한 당뇨 환자가 전체 80%에 육박해 비만화 경향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 비만 인구가 최근 30%대를 넘어 비만한 당뇨병 환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뭐 요즘에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말하는 이런 동반 질환들이 많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기본적으로 혈당 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여 몸속에서 당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식생활 습관 관리가 중요한데 하루 세 끼를 일정하게 먹고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식사 중간에 먹는 과일 등 간식도 과하면 비만 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간식도 되도록 줄이는 것이 비만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YTN 임상호입니다.